딱 기다려봐. 여보세요? 사랑! 어? 뭐해? 나 산책 좀. 어디서? 집 앞에서. 어디 집? 논현. 오! 논현동! 바로 우리 근처인데? 왜? 나, 왜? 아, 하랑아! 아? 오빠 선물 언제 줄 거야? 아 근데 선물 집에 있어. 오늘 줘 그럼. 오늘? 응. 뭐 방송은? 방송 키고. 아니 야 하랑아 이게 너무한 게 내 생일이 2월 8일이거든? 지금 세 달이 지났어. 계속 못 만나서 그런 거였잖아. 맨날 뭐 오빠 선물 줘야 되는데 오빠 선물 줘야 되는데 맨날 이러면서 어? 어쨌든 지금 갖고 있잖아. 생일 선물이 존재하긴 하지? 존재하지. 아, 너 뻥같아. 내가 봤어. 얘 생일 선물이 없는데 걔 나한테 할 말 없어서 오빠 생일 선물 줘야지 이러는 거 같아. 아 진짜 아니야. 확실해? 어. 야 그러면은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선물 결식하면 되겠다. 어때? 알았어. 오 흔쾌히 받아주네. 나 집에 가서 준비를 할게 그럼. 아 또 시작했다. 역캠 준비하려면 2시간 걸리잖아. 몇 시 어디 딱 정해. 몇 시야 괜찮아? 나 섹시. 아 그건 좀. 그러면은 12시 20분 어때? 아. 장소는 너네 집. 안 돼. 잠깐만! 얘 다급하고 보니 남자친구 있네. 너 지금 남자 있지? 남자가 없어. 너 방금 말투에서 남자가 있는 게 너무 느껴졌어. 아니야. 아 진짜로. 더러워서 그래. 너무 어버버했는데 방금. 아 진짜 더러워. 어제 같이 술 마신 남자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개소리야. 하랑아. 어? 갑자기 나 설레는데? 빨리 그래? 와. 이따 보자. 아. 오케이 됐다. 나 지금 출발. 아니 압구정 간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뭐야? 아 이쪽. 네. 택시 기사님이다. 다 타네 오늘 압구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혹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미인이셔서 근데 그냥. 우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발레해요. 발레해요? 이쁘단 말 많이 들었죠? 와 역대급인데 근데? 아니 채팅창 보세요 난리 났잖아. 와 우리 앞쪽에 계속 있을 예정? 아니 친구들도 이쁘던데? 아니 와 역시 끼리끼리 다닌다 보니 진짜 미쳐. 와 이분도 미인이야. 친구는 몇 살이에요? 22살이요. 친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모델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쭉길쭉했구나. 어디? 감사합니다. 어디서 술 먹고 있어? 여기 안에. 오빠 앉아요. 앉을까? 제발. 아니 방송 앉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래?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아 오빠 얼굴이 민폐 아니야. 얼굴이 그치야. 술 한잔 따라줘 가야겠다. 아 근데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아니야 맛있어. 오빠! 오빠! 이분은 누구죠? 친구. 우와 아니 오늘 무슨 여신 파티네. 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모델 분이야 윤도? 핸드폰에. 역시 얼굴 이만해요 윤도. 어딘가 쓰시면 없나? 한잔 드리면 될까요? 혹시? 어, 네. 오, 축하드립니다. 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너는,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저 이따 먹을게요. 행복합니다. 재밌게 노시고, 이따 또 올게요. 와, 진짜 이쁘신 분들 진짜 많아. 뭐야? 너가 왔네? 진짜 센스쟁이. 역시 하랑이. 제가 생일이 여러분들 2월 8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생일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랑이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날 때마다 오빠 생일선물 줘야 되는데 생일선물 줘야 되는데 이 말만 지금 거의 한 10번째 맞지?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받는 거거든요. 과연 뭘지 기대가 됩니다. 이거야? 근데 아 잠깐만 근데 내용물도 이거야 아니면 쇼핑몰만 이거야? 아 잠깐만 쇼핑몰만 이거 같은데? 아니야 아 그래? 에르메스라고? 진짜로? 너 기대는 하지 마 왜 그래. 어? 나 진짜 에르메스네. 이건 진짜 선물 안 돼. 고맙다, 하랑아. 오. 나 좀 뜯어봐도 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나를 고려해서 산 거야? 응. 좋은데? 어때, 맡아봐. 근데 이거는 잔향이 좋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리네. 오빠랑 감동이다, 근데 진짜로. 아, 오늘 야장에서 술 먹방 각인데 존나 아쉽다. 내일 숙제, 진짜. 숙제가 뭐라고. 아니 왜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먹을까? 아 안돼 유 넘어가지 마 김인호. 안돼 내일 인천 가야 돼. 한병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인정. 아 한병은 금요일 1시에 자리가 100%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갔다가 없으면은 심하게 하자. 형님 오늘 여기 야외 테이블 안 깔아요? 내일 가요. 아 아쉽네. 날이 아닌가 봐. 아니 너 어떡할 거야 너. 나는 그냥 피곤한데. 알아 말만 해. 집에 가는 쪽 내가 스토리 다 짜줄 수 있어. 아 오빠 피곤한데 뭘 데려다 줘. 아 그래? 아 그래? 안 데려다 줘도 돼 그러면?
알았어. 아, 나 진짜 데려다 주고 싶으면 국뚝 같다. 알지? 아, 그치. 피곤한데. 어, 하랑이는 또 나를 생각해주는 거야, 얘들아. 그치. 하랑이 지금 절대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랑이. 나 걱정해주는 거 맞지? 어, 약간 데려다 주면 피곤하지. 바로 집 가는 게 낫지. 아, 안 돼. 너 데려다 줘야겠어. 왜? 왜? 아, 너 오늘 내가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남자들이 가만 냅두지 않을 것 같아. 나 타. 표정. 아, 저 개X가 이러는데? 나한테 얘들아? 근데... 아니, 언니가 있나 확인하고, 언니가 괜찮나 확인하고, 이제 가려고 한 거지. 나 전화 줘야겠다. 아, 저 남자 없어요. 남자랑 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마치 김인호는 아다예요 같은 느낌이네. 아, 근데 볼살 너무 스트레스야. 이게 매력이야, 너는. 그래? 뭐만 만지? 나 하나 보내주자 얘들아. 술 먹자 다음에 차라리. 어때? 야에 담당 반응? 어? 담당 반응? 나 며칠 전에 5병 마셨다니까. 배틀 뜰래? 해볼래? 그럼 너 나한테 고백하지 마라. 오빠 대신 오빠도 약속해. 응. 나한테 족가 닥쳐 공지. 알았어. 족가.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 술 먹방 어때? 헐? 술 배틀 뜹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달에 21살을 이겼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아. 23살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오빠가 방종을 못해서 내가 방종을 해주는 그 그림 한번 만들어볼게. 우와. 그 정도라고? 선물 잘 쓸게 하랑아. 고마워. 이렇게 가? 응. 가자 우리는 집에 얘들아. 아, 좀 더 돌아다녀 볼까 얘들아? 어차피 늦은 시간도 아닌데. 너 어딘데? 가려고요. 아까 회색 추리닝. 아, 회색 추리닝이 누구지? 어? 아까 그 이쁘네? 사실 나 회색 추리닝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지? 어? 아 너야? 너 회색 추리닝 아니잖아. 아너 아니야. 언니야? 아 미안. 뭐해 들어와. 얘 성격 존나 좋아. 뭐해 들어와. 뭐해 들어와. 너 몇 살이야 근데? 둘. 와 되게 얘가 당돌하면서 멋있네. 오빠라 그래. 아 그래? 술 얼마나 먹었어? 난 3병? 많이 먹었네. 나 줄 한 명이야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오빠 나 3병. 귀엽네. 아 나도 오늘 술 먹었으면 좋은데. 왜 아파? 아니야 나 차 갖고 와가지고. 체리 불어줄게. 그래? 어, 이 친구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인데? 아 일단 자리 가 있어. 알았어. 오빠 아 좋아. 아, 재밌는 친구야. 야. 내가 DM 사랑 한번 했어, 오빠. 아, 진짜로? 내가 볼게. 잡아. 어. 아니, 회색 트레이닝 어딨어? 아, 택시 잡았다가 돌렸어? 아, 진짜로? 그 지방인 뒤에 가면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인 뒤에 가면 이쁜 여자 있다는데? 가봅니다. 예. 네. 아, 너야? 아, 너, 아, 진짜네. 어머니. 야, 너 이제 택시 타고 돌아본 거야? 응. 야, 오빠가 너 상쾌하다 사줬대. 안 되겠다. 얘 술 많이 먹은 거 같아요. 여기 앉아. 아, 너 이쁘다 했잖아, 아까. 개판에서 제일 이뻤어, 얘가. 응. 너 뭐, 직업이 뭐야? 성형외과에서 일해요. 아. 오빠 왔었어요, 한 번. 병원에. 어? 간 적 없는데? 아 진짜 간 적 없어? 진짜요? 농담하는 게 간 적이 없어. 말해봐, 내가 가서 뭐 했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거네. 어? 아 말해봐 가슴 뭐? 가슴 성형 내가? 같이 한다고 뭔 말이야. 아니 가슴 수술을 했다고 내가? 아니, 여유증이 있어서? 아니 말 잘해야 돼 이거 괜히 오해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슴 성형하는 분이랑 같이 온다고. 아 근데 안 갔잖아 내가. 온다고 했었어요 이거. 컨텐츠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면은 가 가슴 수술하고 말했어요 방송에서. 가슴 수술하고 했는데 그 과정을 같이 찍기로 했었어요 유튜브로. 같이 가서 그래서 그 병원에 말했어 맞지? 맞아요. 저 김인호인데 혹시 원장님 이렇게 상담하는 것만 찍어도 될 거였는데 오케이를 했어요.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내가 개인 사정 때 못 가고 혼자 갔어 맞지? 저 쉬어가지고. 아 깜짝이야. 왜 여유증 만들어. 오빠 가슴 근육 많은데 깜짝 놀랐네. 오페라 유튜브. 아, 너가 지쁜 애가 팬이라고 하니까 되게 설렌다. 다음에 우리도 한잔 하자. 어때? 아 진짜 약속. 항상 좋아요. 항상? 변호기 하자. 좋아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어떤 거 제일 재밌게 봤어? 노도. 노도? 네. 노도가 뭐지? 아 썰푼 거? 왜 노도인가? 아 그러니까 썰푼 거. 너 이름이 뭐야? 수빈이요. 아 진짜 진지하게. 수빈이요. 진짜 수빈이라고? 아 이제 운명이네. 아 오빠 전 여친 이름이 수빈이야. 그것도 봤어요 유튜브. 너 무슨 수빈이야? 혹시 조시? 아 박수빈. 어... 진짜 유튜브 다 봤어요. 이상형 월드컵 한 것도 봤고. 그건 다 구라야. 근데 이상형 착한 여자야.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아 너처럼. 아무튼 완전 고맙고. 완전 원샷 해 빨리.
그래야지 다음날 안 힘들어. 그래야지 다음날 안 힘들어. 아우 까먹었네. 조심히 들어가고. 진짜 밤에 자 멀쩡한 상태에서 보자 알았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 예. 아니 근데 저희 오늘 벌써 두 번째 만나는 거 알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로. 다음에 우연치 않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하세요. 세비 한번 찍어도 돼요? 아 그럼요. 특별히 이런 남자 뭐 있어? 네? 아이고 잠깐만. 인사선 왔다는데 가끔씩은 이런 술 안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네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알아서 와 주시니까 좋네. 어, 안녕하세요. 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